지난 3월 앳된 외모의 소녀가 한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2시간 뒤 남성은 혼자서 모텔을 빠져나간다. 남성과 함께 들어갔던 소녀는 구급대원들 손에 의해 싸늘한 주검이 돼 방을 나왔다. 고작 15살이었던 소녀는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살인 용의자 김모 씨는 피해자 한 양과 일명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 투숙한 후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엄마와의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간 승아. 그녀는 가출팸에서 만난 언니에 의해 성매매 업주에 넘겨졌다. 이후 한 모텔에 머물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승아의 가출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버렸다. 이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뭐 코트도 입고 뭐 세트에 뭐 하이를 입고 뭐 그랬는데도 완전 성인이에요. 체포된 성매매 업주의 장부에 가혹했던 승아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남성 포주가 3명 있는데 뭐 그 포주들 얘기로는 쉰다 쉬어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어리고 포주는 나이들이 이제 성인들이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집을 나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승아는 모두의 기다림을 저버린 채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품격이 상당히 명랑하고 애가 밝았어요. 2학년 말이니까 아이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3학년 진급도 시켜놨고. 끔찍한 결말을 맞은 한 여중생의 가출. 지금도 제2, 제3의 승아가 밤거리를 걷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된 사건의 피해자 승아 양처럼 집을 나온 아이들은 여성가족부와 합계 추산 약 39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가출 청소년, 문제아 혹은 비행 청소년이라 부르며 하루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것일까요?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았던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번화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중인 17살 체리를 만났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평범해 보이지만 체리는 집을 나온 상태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왜 5살 결과? 그때 집에만 있으면 엄마 아빠 다 싸우는 것 같아요. 저만 있으면 싸우고 저 없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꺼져줄 테니까 잘 살아라. 그때부터 시작된 체리의 가출은 이제 일상이 됐다. 집보다 거리에서 지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체리. 돈이 없어 거리에서 자는 날도 허다했다. 그냥 이러고 자는데. 그럼 언제 잤어요? 이러고 자요. 네. 몇 시간 잤어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막 지치면 그냥 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휴대폰도 그때 없었어요. 이렇게 건물에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바깥에는 춥고 막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막 편한데 혼자 있고. 이렇게 뭐 찜질방이나 이런 게임방에서 좀 자면 아, 미성년자여가지고 새벽 5시에 출입 가능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돈도 없고 나이도 어린 체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거리에선 식사를 챙기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음식을 먹은 지 24시간이 넘었다는 아이들. 배고파하는 아이들과 밥부터 먹기로 했다. 하루에 세 끼는 다 먹어요? 겨우 먹어봐야 한 끼? 한 끼도 못 먹겠는데요. 배고플 때는 어떻게까지 해봤어요? 가게 같은 데 있는데 막 청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청막을 뚫고 막 거기서 과자, 빵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체리는 돈이 없어 2주일 동안 거의 식사를 못한 적도 있다며 하루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말한다. 식사를 마친 체리가 요즘 친구와 지낸다는 곳을 향한다.
다세대 주택 반지하의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집안 곳곳엔 쓰레기와 버려진 헌 옷가지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사람이 산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풍경. 그럼 여기서 지금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냥 잠만 자요. 잠만? 네. 이거 다 가방에 넣고? 네. 저 담요도 잘. 그럼 뭐 부모님들은? 없어요. 창문도 없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폐허 같은 이곳을 아이들은 만족해했다. 어떻게 자요? 네, 조정감이요. 응. 네, 조정감이요. 아, 그냥 그렇게 자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다 치고. 네. 이러고 자요. 응. 이러고 자요? 네. 이러고 자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고집하는 걸까? 체리는 새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아, 제가 하도 성을 쳐가지고 아버지가 화난 건 저도 이해해요 지금. 근데 말 안 들으면 그냥 한마디가 그냥 나가. 너 내 딸 아니잖아. 새아버지의 과도한 폭행 역시 체리가 집을 나온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야, 가위가 좋아. 여기서 머리 잘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 문 다 잠고 셀파이프로 머리 맞았어. 계속. 그래서 저 진짜 그때 쓰러지는 줄 알았어. 아직도 여기 상처 있어요. 그날의 사건은 어린 체리의 몸과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그때 처음으로 막 인생 완전 쓰레기다 이러면서 저 그때 막 옥상에 가서 자살하려고 막 했는데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는 체리. 그런데 체리에게 늘 힘이 돼주던 친아버지마저 갑작스레 세상을 뜨면서 체리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라고 했다. 경찰서에 가서 아빠 지키하고 아빠 지갑하고 다 줬어요 저한테. 지갑 딱 열어더니 돈이 20만 원 있었고요.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 뭐지? 이러고 딱 열어봤는데요. 저한테만 쓴 거예요. 아, 오빠 잘 부탁한다고 막. 너희 오빠 나중에 성인돼도 네가 지키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지키지? 생각하다가 그 20만 원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 돈은 왜 갖고 있어요? 도저히 못 쓰겠어요. 친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애가 있는 오빠를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체리. 그러나 새아버지가 있는 집으론 돌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 그럼 지금 집에 가면 안 돼요? 근데 아빠 진짜 얼굴 보기 싫어요. 사이코 같아요, 사이코. 제가 진짜 별거 다 맞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아이들은 또 있었다. 훈이와 예슬이 커플도 그랬다. 직장 때문에 멀리 사는 아버지 대신 할머니 댁에서 지내야 했던 예슬이는 어린 시절 내내 외로웠던 기억뿐이라고 한다. 이걸 무관심했어요. 거의 없는 애처럼 그냥 돈만 주고 막 완전 막 축하 파티 같은 걸 하진 않았어요. 혼자 보내는 걸 그러니까 쓸쓸하다 약간. 방금 돈만 주고 네 알아서 해라라는 그 뜻인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삼촌의 폭행 역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한다. 옷걸이 아니면 손이나 발. 손으로 어떻게 때려요? 얼굴이랑 팔이랑 다 때려요. 좀 강하게 때리니까 요정도. 혹시 어른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예슬이에게 체벌을 가했던 것은 아닐까? 전문가는 체벌과 폭력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한다. 체벌을 받은 아이들과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체벌의 수준을 넘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폭력을 부모가 행사해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공간, 다시 말해서 집이죠. 그 집을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훈이는 새로 생긴 형 때문에 집을 나왔다. 형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거의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거고, 새벽에 다 주무실 때 그랬고요. 또는 뭐 없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성폭행. 그러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사실을 접한 부모님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용기를 내서 처음에 당했을 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자기 아들을 믿고 오히려 저를 때리신 거죠. 지금 경찰 조사가 있는데, 그래도 아빠 정도는 제 쪽이니까 형에 대한 처벌을 원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빠조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너무 컸던 거죠, 배신감.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판단에 선택했던 가출. 하지만 거리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안 먹으면 아예 안 먹는데. 잠자는 게 문제지. 네. 얘는 밖에 잘 수 있대요. 아 근데 저는 밖에 자는 거 진짜 못해요. 돌려도 눈을 뜨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두 아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은 현금 2만 9천 원뿐.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는 주로 편의점에서 해결한다. 거의 자주 안 먹은 지 얼마 됐네. 한 달 넘었죠.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뭐 먹고 싶어? 치킨이요.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 없다는 훈이와 예슬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걸까? 훈이는 친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네, 저를 버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제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집을 나왔는데 잘 지내라는 소리를 하고 그러고 끝났어요. 예슬이도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외면당하긴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렇게 막 그럴 거면 왜 낳았냐고 따지고 싶게 됐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날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해보고 싶게 됐고. 밤이 되자 훈이와 예슬이가 다시 거리를 걷기 시작한다. 오늘 밤은 또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막막한 아이들. 추워진 날씨 탓에 감기 기운이 있던 예슬이가 힘들어한다. 이거 왜 샀어요? 추워서? 밖이 좀 추워요? 네. 감기 기운 어때요? 아직 많이 아파요. 네, 목이 좀 아파요. 추워하는 예슬이를 위해 24시간 영업하는 카페를 찾은 훈이. 두 아이는 이곳에서 4,000원짜리 음료 한 잔을 시키고 오늘 밤을 지새기로 했다. 전문가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친구의 집에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아이들은 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방황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악해지고 혹은 나빠지기 전에 그 중간 지점에서 나는 여전히 머물려고 아이들은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쓰고 있는 지점에서 아이들은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굴복하고 다시 내가 고통을 느꼈던 집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범죄로 거리로 갑니다. 2015년 현재 가출 청소년의 수는 전체 중고생의 약 11%에 달하는 약 39만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들의 가출 원인으로는 가정 불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에 대한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번째는 가정환경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혼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폭력, 가족 안에서 그 가장 1차적으로 우선되어져야 될 가족에서 그 재기능을 역할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다음 날, 훈이와 예슬이는 거리에서 당장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로 했다. 상대요가 뭐가 필요한지 보여줘. 근데 이거 20세부터라고. 응. 부지지를 어떻게 하지? 뭐라 그러던데? 떠돌이 생활 좀. 그러면 시켜줄 것 같아요, 이걸.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전단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두 아이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찾기 힘들었다. 보호자가 없어서다.
복잡한 게 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가출을 해서 등본도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카드나 뭐 통장 같은 게 없으니까 불편해서. 집을 나온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사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혹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잘 꾸려나가기가 힘들고요. 당장 오늘 자고 먹고 해야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매 시간 시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땐 나쁜 방법, 나쁜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고도. 결국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힘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된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 처음 가출을 해봤다는 정근이를 만났다. 벌써 6년째 거리와 집을 오가며 살고 있다는 아이. 그 시작은 아버지의 폭력이었다. 아빠가 사소한 걸로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쌀에 때리고 그랬어요. 힘들었죠, 많이. 그래서 나왔죠. 거리에서 생활하기 힘들었던 아이는 결국 범죄에 노출되고 말았다. 모든 걸 다 했어요. 어떤 거? 폰파이도 하고, 가위도 털고, 조건 사기도 하고. 조건 사기는 뭐예요? 여자가 조건한다고 들어간 다음에 남자애들이 들어가요. 친오빠라고 한 다음에 나오면 돈하고 다 뺐죠. 그런 일들은 왜 한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애도 잘 때도 없고. 배고픔에 시작했던 범죄. 죄책감 역시 느낄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사실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네, 그때는 돈 필요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했어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범죄를 옹호해서는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아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가족에서의 학대나 폭력에서부터 탈출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단순히 거리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들을 절대 안 해요. 거리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먹어야 되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쉽게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범죄에 이용되거나 아니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출 직후 안정된 잠자리를 찾다가 오히려 성매매에 이용당했다는 여진이를 만났다. 잘 데가 없었어요. 잘 데가 없어서 구하고 있다가 채워진대요. 어떤 오빠가 찾아갔는데 뭐지? 갑자기 이걸 해라 이런 걸 강제적으로 아니면 때리겠다. 무서웠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몇 주간 끌려다니며 조건 만남을 해야 했다는 여진이. 그때의 기억은 여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노래방을 간 거예요. 저희 좀 시골이라고. 그때 일이 있다고 나가래 한 명 한 명씩 전화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갈 길이라고 도망 나왔어요. 그때 어땠어요, 심장이? 그냥 막 많이 후회됐어요.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이는 또 있었다. 올해 17살인 혜인이는 거리에서 만나 함께 다니던 언니들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많이 싫었죠. 본 적도 없는 생전 땅판인 아저씨랑 해야 된다는데 그냥 안 하면 가서 맞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발로도 때리고 손으로도 때리고 머리끄레기 잡아줘 벽으로도 치고. 폭행의 위협 속에 이루어진 성매매. 혜인이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 집에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왜 집을 나왔냐는 질문에 혜인이는 밤늦게까지 엄마를 집에서 혼자 기다리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답한다. 밖에 나가면 그냥 돌아다녔어요. 공원도 가고 옥상도 가고 막 우리 학교 운동장도 가고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저 혼자요. 무서우니까 집이.
거리 생활로 상처를 입은 혜인이 하지만 여전히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집에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갑갑해도 집에 있으려 하고 잘 안 놀러 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게 왜 안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강하세요. 간섭이 심하다시피 강해서 다 안 된다예요. 그냥 다 하고 싶은 건 다 안 된다예요. 엄마와의 갈등으로 인한 자해만도 수십 번. 이제 혜인이의 손목엔 빈 곳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도대체 무엇이 아이를 괴롭히는 걸까? 그냥 세상이 슬픔만 준다고 생각하니까 왜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상처만 받으면서 대체 뭐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건지 그런... 지속적으로 혼자 있고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혼자 있는다는 것을 강요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방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형벌에 가까운 고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벌의 장소, 그 고통의 공간을 벗어나고 싶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가출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내장기관이 탈이 나서 손등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손등에 약 발라야 소용없죠. 내장기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출은 손등에 일어난 염증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생각과 언행이 바로 내장기관이죠. 그런데 우리는 겉에만 약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말해서 어른들, 우리 자신들을 직접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혜인이는 언젠가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 줄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내 멋대로 살려고 나온 게 아니고 집에 있으면은 아프니까 나왔다는 거. 관심도 받고 싶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가출은 결과일 뿐이다. 그 원인은 바로 어른들에게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물론 원인은 어른들에게 있으니 아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무조건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아이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집을 잃어버린 홈리스 청소년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홈리스 청소년들은 범법자거나 위험한 존재라기보다 돌아갈 가정을 잃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는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매년 약 39만 명 이상의 가출 청소년들이 이곳 쉼터에서 거리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청소년 쉼터. 이곳에서 올해 17살인 민성이를 만났다. 엄마의 폭언과 폭행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다는 민성이에겐 집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공간이었다. 돌아다니다가 잘 데 없어가지고 아빠 독서에서 자거나 아니면 친구 집 가서 자거나 집 번호 그냥 자유로워가지고 잠깐 그냥 지냈어요. 한때 배고픔에 쫓겨 조건 만남을 주선하며 범죄에도 손댔다는 민성이. 그런데 이곳 쉼터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달라지고 있다. 요즘은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알아보고 있다. 근데 조금 만남이 더 돈 벌기 쉽지 않아요? 돈 벌기 쉬운데요. 그게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안 좋은 일 가니까 그만둬야죠. 밥도 주고 그리고 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엄청 편하니까 막 성매매 그런 거는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지내면. 현재 우리나라엔 기간별로 세 종류의 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 세 곳 모두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숙식 제공을 통해 가정으로의 복귀나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거리에서 먹고 잘 곳이 없던 아이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쉼터 본연의 역할일 뿐 아니라 범죄 예방의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그 빈 건물과 공원에서 배고파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줄 수 있는 중간에 어느 지점을 만들어 준다면 그 아이들은 굳이 나쁜 기지까지 범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쉼터는 전국에 총 119개다. 그러나 전체 가출 청소년 수인 약 39만 명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존폐 위기에 처한 쉼터도 있다. 경기도의 한 쉼터로 지난해 지자체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재정 악화가 그 이유였다. 작년에 위탁 협약서입니다. 네. 예, 위탁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로 하고 위탁 만료 이후 사업 종료하기로 합니다. 예. 라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종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소 당시 쉼터 예산은 여가부가 절반을 지원하고 시와 도에서 나머지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도에서 해당 시에 약 85%에 달하는 재원을 부담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경기도의 분담 비율을 조정한 이유를 물었다. 근데 이 사업은 도비 부담 비의무 사업이에요. 도 재정 여건에 따라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도비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도비를 하나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쉼터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그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역시 감소하게 되고 아이들의 가출이 범죄로 흘러갈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저희 보호 처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보호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교육적인 차원, 또 인도적인 차원,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이념으로 돼 있습니다. 이때 죄질에 따른 보호 처분은 다양한데 소년원과 치료 시설을 제외하고 가출 청소년의 주거 환경을 지정한 처분은 1호와 6호뿐이다. 그중 6호 시설의 경우 전국 10개소에서 5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존폐 위기에 서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유일의 여자 청소년 6호 시설. 4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이 거쳐간 이곳 시설에 지난 2월 양주시로부터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지자체가 시설로 주는 예산 지원이 올해 4월까지만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타지방에서 오는 아이들을 왜 양주 예산으로 다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느냐. 이거는 뭐가 맞지 않다. 법인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의 뭐 예산의 어려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없다 생각하니까 이게 이치적으로는 도저히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장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좌우되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또 아니면 도나 복지부로부터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런 기관이 나사로이집인데 이 전반적인 걸 시가 거의 80% 이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희한테 이제 서면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곳이 자신들에겐 대체될 수 없는 집이라고 말한다. 집에 가도 어차피 내가 달라지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나한테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엄마가 아픈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부모님처럼 다 해주고 챙겨주고 사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는데 그게 훨씬 낫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양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지자체장 관심도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고 또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집행이 부진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 이양됐던 예산이 다시 국고로 환원이 돼가지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할 때가 됐다.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쉼터나 시설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자리와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본인이 한 일에 맞는 처우를 받고 이 일자리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시 쉼터만으로 아니면 혹은 단기 중장기 쉼터만으로 이 거리에 있는 청소년을 다 커버하기는 한계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쉼터나 시설들은 홈리스 청소년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쉼터는 말 그대로 거리 생활에 지친 아이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전환점을 제공하는 장소. 그런 공간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 논리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쉼터와 시설에서 만난 많은 아이들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다면 지금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난 준이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청소년 쉼터. 이곳에서 올해 17살인 준이를 만났다. 준이는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차 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드라이버 한 번 하나 하고. 3명, 4명, 4명을 타가지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바다도 가고. 지난 4년간 집에 있던 날보다 집 밖에 있던 날들이 더 많았다는 준이. 이젠 아버지는 아들과의 연락을 끊었다. 못 가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버지 반대. 점점 크니까 아빠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그때 아빠 말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준이는 최근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서고 싶은 이유에서다. 우린 준이 아버지와 통화를 시도했다. 네, 여기 쉼터인데요. 오셨죠? 끊으셨어요. 쉼터라고 하니까. 쉼터 관계자들은 자신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놓지 못하는 준이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완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나오시는데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이렇게 뭐 연락도 좀 드리려고 하고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예 그 사이에서 뭔가 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 5년째 소년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천종호 판사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사회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한다. 배가 고파서 슈퍼에서 빵을 하나 훔친 아이들에 대해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처분 내릴 뒷배경을 보니까 결손가정이란 말입니다. 아무로도 어살필 사람이 없고 그런 아이들을 비행성이 낮다고 사회로 돌려보내면 이 아이들은 재비행이 거의 불보듯 뻔하거든요. 비행성 정도가 아주 경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절실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법형 그룹 홈이란 대안 가정이 현재 운영 중이다. 부모 역할을 하는 분이 24시간 자기 곁에 있으니까 외로울 때 물어보고 또 모를 때 물어보고 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즉각 훈계를 하니까 아이들 교정 속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빠릅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법형 그룹 홈이란 무엇일까? 부산 지역의 한 그룹 홈을 찾았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모처럼 모두 모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주말을 즐긴다. 얼굴에 닮은 구석은 없지만 이들은 모두 임춘옥 센터장의 딸들이다. 무려 9명이나 되는 딸들 덕분에 엄마는 늘 바쁘다. 현재 9명이 있고요. 9명이 있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3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검정고시 친 아이 2명. 그리고 낮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는 이제 2명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도 보호관찰소 가야 되고 그래서 바쁘죠 아이들은. 각양각색의 딸들이지만 유독 엄마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다. 만으로 13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료시키고 수술시키고 벌써 배 아프다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아이가 밤마다 잠 못 자고 아이 행체는 보이지 않지만 자꾸 아이 오늘 보인다고 그런 말 들을 때 옆에 손을 잡고 자면서도 너무 힘들었어요. 피부치보다 더한 우여곡절들을 겪어내며 더욱 단단해졌다는 이들. 이젠 서로의 가슴 속에 언니로 동생으로 그리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제일 비슷한 환경이니까 이런 뭐 유코신터 같이 센터도 아니고 CCTV도 안 달려있고 그렇게 막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좀 집같이 가정집에서 선생님하고 다 같이 아침 점심 저녁 같은 밥 먹고 애들이랑 다 같이 또 막 동생들이랑 가는 느낌 받듯이 목욕탕도 가고 다 같이 놀러도 가고 이러니까 어른들 하는 말이 맞아요. 같은 밥솥 밥 먹으면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는 가장 아픈 글자가 가장 따뜻한 글자가 됐다는 이들은 또 있었다. 고운이 잠들어 있는 아이들. 잔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나지만 아직도 반쯤은 꿈속을 헤매는 표정들이다. 늘상 비슷한 아침 풍경. 잠꾸러기들을 깨우러 아빠가 나선다. 오늘 어떻게 학교 좀 늦게 가네, 그지? 네. 몇 학교 몇 분 오셨지? 네. 그 사이 엄마는 아이들의 아침을 차리느라 분주하다. 외로운 아이들의 부모가 돼준 지 3년. 아이들은 바뀌지만 부부는 변함없이 늘 그 자리를 지킨다. 부부에겐 듬직한 아들들이 생겼고 부부의 두 딸들에겐 멋진 오빠들이 생겼다. 이혼 가정도 많고 해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 아이들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가정이 무엇인지 또 부모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또 다른 가정을 꾸며나갈 때 사랑으로 꾸며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사가 끝나자 엄마가 아들들을 몰고 산책길에 나섰다. 학비는 네가 벌어야지. 언니 다시 들어올 거네. 저 모르죠. 왜? 돈 떨어진다 싶지. 돈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아이가 집에 좀 깨워줬다. 엄마 계시잖아. 그 시간대가 안 맞으면 못 깨워주시고. 그래. 네. 맞다. 같이 출근하기 싫고요. 같이 출근하고 싶어? 왜 엄마랑 같이 출근하기 싫어? 언니 내랑은 이렇게 나란히 걷잖아. 네. 근데 엄마랑은 왜? 엄마랑 이래 나란히 걸어본 적 있나? 없을걸요? 없나?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당하는데? 박수. 얘는 해수로는 2년, 3년. 예, 해수로 3년. 예, 1년 만기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냥 와서 살다가 통구 처분 6개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만기 통구 처분도 끝나서 만기 돼서 나가는 건데 다시 오지 싶습니다. 한 80%는. 어린 아이처럼 엄마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아들들. 엄마 이성경 씨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다음에 이제 공부할 아이들과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과 이렇게 방을 좀 구분해서 주고 싶어서 거의 1년 넘게를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고 집 없는 아이들이라고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데려가서 집을 얻으려고 하면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 지금 한 2년째 집을 구하러 다닌 것 같아요. 이성경 씨의 막내 아들 박동환 군. 동환이는 초등학교 졸업식에 그룹 홈 가족들이 함께한 게 가장 행복했다는 귀염둥이 막내다. 동환이는 특수절도 공범이란 이유로 11살 때 이곳에 왔다. 밤에 태권도를 마치고 오다가 고등학생 형들이 그 망을 보라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 며칠 있다가 경찰서에 갔다가 그 며칠 있다가 재판 그 법원에 가서 그 판사님만 뵙고 고유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가 몇 학년이었죠? 5학년. 그럼 2년 전이었던 거예요? 네. 어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자라온 아이들.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돼 법의 처분을 받고 모였지만 그 덕에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한다. 이 아이들이 그냥 비행 청소년으로 비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내 자식처럼만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또 이웃이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2년, 3년만 지나면 성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부는 듬직한 아들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 멋지게 재기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믿는다. 아, 네. 네, 어른들의 관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종석이를 만났다. 그는 어린 시절 숱한 절도와 가출로 소년원에서 지냈다. 지금도 웬만한 경찰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아, 그 절도범. 아, 그 도둑놈.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오랜 수감 생활로 어린 시절 그는 늘 혼자였다. 집이 싫어졌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챙겨받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집에 있어야 되나. 그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내어준 이가 바로 소년원 마술 선생님이다. 소년원에서 알게 된 마술은 종석이를 절도범에서 마술학과 대학생으로 바꿔놨다. 종석인 당당히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준 아들이 마냥 대견하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잡잡했어. 왜냐면 아빠의 어떤 전철을 네가 지금 밟고 있었잖아. 근데 아빠는 이제 그냥 바라만 보면은 좀 기뻐, 행복하고. 한편으론 이 모든 것을 홀로 해냈을 아들 생각에 미안함이 앞선다. 제 잘못이 굉장히 크죠. 거진 제 잘못이에요. 종석이를 그렇게 만든 것도 제 잘못이고 얘한테는 굉장히 미안하죠. 그에게는 꿈이 있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받은 따뜻한 기적을 선물하는 것이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제가 받은 만큼 그런 아이들의 아픔을 좀 줄여주고 싶어요. 저희는 이번 방송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목소리도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방송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체된 가정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이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에 보신 것처럼 쉼터나 대안가정이 그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거리를 떠도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필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